세월호 선체 훼손에 이어 이번엔 선체 변형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선체 변형이 왜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부두에 세로로 길게 누워 있습니다. 당초 객실 부분이 육지 쪽을 향하도록 90도 회전할 예정이었지만 그대로 현 자리에 거치됩니다. 선체 구조가 약화돼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추가로 변형될 우려가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거치하기. 하지만 발표 내용이 이상합니다. 세월호를 실은 모듈 트랜스포터는 반잠수식 선박에서 빠져나온 뒤 회전을 시도합니다. 이후 안전성을 확보한다며 야간 작업을 중단했는데 아침에 선체 변형이 확인된 겁니다. 어떤 별도의 작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간 기간 동안에 선체 변형이 추가로 있었다라는 점은 오늘 회의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인양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운송 장비 시험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무게 측정과 무게 중심을 잡는데 수차례 실패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힘이 과도하게 전달됐을 수 있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 운송 능력도 의문입니다. 세월호 운송에는 양끝 두 줄에 60축씩, 가운데 여섯 줄에 각각 80축씩 600축의 운송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축수와 장비 기종이 다르다 보니 회전각이 차이가 나 90도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과연 뭐 올바른지 뭐 잘못된지 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저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하겠습니다. 근데 세월호 선체 훼손에 이어 선체 변형까지 발생하면서 세월호 사고 원인 진상 규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